안녕하세요. 영자로원쌤 기초문법 1권 제2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팔품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팔품사는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각각의 품사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사부터 살펴볼 텐데요. 명사는 말 그대로 이름 명자와 말씀사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 붙여진 말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있는 이 세상의 사물은 모두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desk, tree, computer, school, chalk, teacher, student 같은 것들. 명사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런데 명사는 크게 지금 모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눈으로 볼수 있고 일정한 모양이 있는 거는요. 그죠? bird, watch, store, car, house 이런 것들. 일반적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명사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명사는 이름 지어서 보통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명사의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고심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일정한 모양이 없고 눈으로 볼수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즉,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름 붙여진 게 추상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love, ability, hatred, beauty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명사는 어떠한 것에 이름 붙여진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명사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럼 대명사 한번 볼까요? 대명사는요, 명사를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 대신할 대체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쉬우실 거예요. Jenny is a TV star. Jenny는 TV 스타이다. 근데 she is beautiful. 그녀는 예쁘다. 자, 여기서 she는 누구예요? 그렇죠, Jenny가 되는 거죠. 근데 제니가 TV스타인데 그녀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니를 반복하기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she로 받아준 거죠. 자, 두 번째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car is mine. 그 차는 내 거다. It is 더 유라. 그것은 토요타 자동차이다. 그래서 it은요? 그렇죠. The car를 받아준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 2번 예문 나온 거 한번 볼까요? Tom, my Sam. 다음이 샘을 만났습니다. That they play soccer with other friends. 그들은 다른 친구들이랑 그 축구를 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보기 1, 2에서 Tom, Sam, they, friends는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들이죠? 그죠? 명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they는 어때요? Tom과 Sam을 대신해서 쓴 낱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명사를 가리켜서 대신하는 명사, 대명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데이를 그죠? 다음과 쌤 그대로 써서 Tom and Sam play soccer with other friends라고 해도 괜찮죠. 그런데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Tom and Sam은 데이로 받아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대명사는 대신하는 명사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형용사예요. 형용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형, 그릴형, 얼굴용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자, 뭐냐? 얼굴을 그리는 말이다. 그러니까 얼굴이 있는데 얼굴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얼굴에 뭔가 그린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색칠하고 더집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맡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형용사가 어떤 형용사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명사의 성격이 확 달라져요. 자, 예를 보시면은요, clean paper, dirty paper. 깨끗한 종이, 더러운 종이. 자, 같은 paper, 종이예요. 그죠? 근데 어떤 형용사, clean을 붙이느냐, dirty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종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의 성격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굴을 바꾸게 하는 거죠. 그죠? 또 이제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요? 종이가 깨끗하고 종이가 더러운 거잖아요. 그죠? 상태나 성격을 나타내죠. 그래서 또 이제 정리를 하시자면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자, clean paper. 그죠? dirty paper. 앞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니은으로 끝납니다. 깨끗한 니은, 그죠? 더러운 니은, 좋은 니은, 나쁜 이런 식으로 해서 니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어떤 무엇에서 어떤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은 뭐죠? 그죠? 형용사의 꾸밈을 받는
명사를 얘기를 하죠. 이해되시나요? 어떤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해서 그 명사의 그죠? 상태나 이제 성질을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 형용하는 낱말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기억하시고요. 니은으로 끝난다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네 번째 부사입니다. 자, 부사는요. 도움을 주는 말, 부가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사는 뭘 꾸며주냐면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동사, 형용사, 그리고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꾸며서 그 의미를 더욱 명료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즉 강조를 한다는 게 뭐예요? 생략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죠? 하지만 덧붙여줌으로써 더욱 명료하고 더욱 문장을 살찌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부사는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등에 대한 이제 물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왜냐? 볼까요? Adverb는 자, 부사가 Adverb거든요. Add와 Verb으로 분해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Add는요. 무엇으로, 뭐뭐에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동, 변화, 방향, 부가, 증가 등을 나타내요. Verb는요. 동사를 의미하죠. 그래서 부사란 동사에 부가되는 말이다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사 상당수는요. 동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부사가 동사에만 이제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형용사나 다른 부사 정도도 꾸밀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상당수가 동사의 범위를 제한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린 거세요. 그래서 보시면 the book is here. 그 부분 있다. 어디에? here. 여기에. 라는 이제 here이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라는 뜻이죠.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부사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부사는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꾸민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볼까요? 동사를 꾸밉니다. He runs fast. 그는 달린다. 달린다 어떻게? fast. 빠르게. 이해되시죠? 두 번째, 형용사를 꾸밉니다. Very beautiful, very pretty girl. 매우 아름다운, 아름다운데요. 매우 아름답대요. 그래서 very pretty girl. 그럼 세 번째, 부사가 부사를 꾸밀 때 He runs very fast. 달리는, 빠르게 달리는데요. 매우 빠르게 달린대요. 그래서 fast, 부사를 very로 꾸며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를 꾸민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부사는 뭐라 그랬어요? 부가하는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즉 없어도 크게 상관없다 그랬어요. 예를 볼까요? She laughs beautifully. 아름답게 웃는다. beautifully 없으면요. She laughs. 그냥 웃는다. 상관없네요. 그죠? 단지 그 laugh가 어떻게 웃는지 좀 더 명확하게 부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He wipes out the window cleanly. 그는 닦는다. 창문을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clean이 붙이면 깨끗하게 닦았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는 거세요. 자, 세 번째는요. He teaches English.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근데 어떻게? kindly. 친절하게 가르친다 라고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는 문장에서 없어도 다 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덧붙여서 강조할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사를 통해서 문장에 좀 더 이제 살찌게 되는 거니까 부사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없어도 된다고 무시하면 안 되세요. 자, 부사의 성격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전치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치사는요. 위치 중요합니다. 앞전자예요. 영어로도 preposition. 앞에 위치하는 거죠. pre 앞에. 그죠? position 위치. 으흠. 앞에 위치합니다. 뭐 앞에 위치하는 걸까요? 명사 앞인 거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형만 옵니다. 명사형. 오케이? 이해되시죠? 명사형만 옵니다. 오케이? 그 앞에 위치합니다. 요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전치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쫙 보실까요? of, for, to, on, under, from, about, in, before, at, with, by, after, above, below, behind, beside.
자, 이 각각의 뜻들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 차후에 또 전치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예문을 보시면은요. This is a room. 이것은 room이다. Of my sister. 내 동생의. 그죠? 의라고 쓰였죠? 내 동생의. 그다음에 두 번째. I bought this flower. 나는 이 꽃을 샀다. For you. 너를 위해서. So for. 너를. 그죠? 그래서 명사 앞에 위치를 했네요. I go. 나는 간다. To school. 학교로. 뭐뭐로. 쓰였죠? To가. 그래서 각각. 자, my sister 앞에. You 앞에. School 앞에. 위치를 했습니다. 전치사의 위치, 명사 앞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접속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접속사는요, 말 그대로 접속하는 말이에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주는 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사는요, 크게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로 나눠지거든요. 그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히 배우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품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성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걸 보시면은 and, but, or, so 등이 이제 등위 접속사고요. that, if, when 등이 종속 접속사예요. 자, 그러면 연결하는 성격을 보도록 할게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걸 볼게요. The cat is black and white. 검고 희다. The black and white. black과 white를 꾸며주, 아니, 연결하고 있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합니다. 두 번째는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네요. So I like English, but my sister likes math.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 But 하지만 내 동생은 math, 수학을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했습니다. 접속사는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일곱 번째 넘어가 볼까요? 네,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요, 말 그대로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놀람, 슬픔, 노여움 등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느낌,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고 보면, 오, 막, 앨리스, 브라보, 이런 것들, 감탄사에 속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따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은 감탄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what 하고 how를 이용을 해서 감탄문을 만드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Wow, what a beautiful girl. 얼마나 아름다운 소녀인가? 근데 두 번째는요. Wow, how beautiful a girl she is. 얼마나 아름다운 소녀인가? 하는 문장입니다. 살펴볼까요? 첫 번째, what을 이용하는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명사가 있는 경우에 what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what, 관, 형, 명, 주, 동, she is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팁을 말씀드리면요, what, 관사가 형명을 주동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주동은 생략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what은 보통 명사랑 같이 쓰이기 때문에 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관사가 오고요. 그래서 이제 명사 앞에 형용사가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girl 대신에 girls였다, 복수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녀들인가라고 했다. 그러면 what 필요 없는 거세요. It's beautiful girls they are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어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How는요? How는 보통은 명사가 없는 경우에 쓰는 감탄문이세요. 그런데 원래 이제 그 형식을 보시자면은 How beautiful a girl she is가 됩니다. 그래서 a girl은 보통 생략하세요. 일반적으로 생략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How beautiful she is라고 해서 How, 형, 주, 동이 어순으로 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She도 생략해서 How beautiful 하셔도 상관없는 거세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감탄사에서는, 그러니까 감탄문에서 이 어순 기억하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는요, 우리가 앞서서 한번 살펴봤었죠? 움직일 동, 말씀사, 그래서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이제 움직임 그리고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모두 동사이다라고 했습니다. 동사 동작 동사는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write, go, come, move, cook 그러니까 몸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알수 있을 거고 상태 동사는요 love,
hate, feel, like 이런 거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동사라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I love him. 그래서 love 사랑한다 또한 동사이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비동사는요? 역시 동사죠. 비동사 역시 동사예요. 그래서 뭐 현재형으로는 am, are, is가 있고 과거형으로는 was와 were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동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본 거고요. 자세히는 저번에 한번 살펴봤었죠. 그죠? 음흠, 뭐 있었어요? 조동사도 있었고요. 특수동사도 있었고요. 그죠? 뭐 그 밖에 또 뭐 있었습니까? 문장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에 따라서 성격 한번 쭉 봤었죠? 여러 가지 동사들. 자, 그런 것들 그냥 간략하게 지금 소개만 드린 거예요. 품사의 성격을 그냥 간략하게 소개드리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잘 모르겠는데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앞으로 수업 진행되면서 각각의 품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용법과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Let's Practice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